아, 예, 하십시오. 그러면 네, 나는 뭐 진단하려면 살살 할게요. 키트가 네, 네. 먼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키트가 믿을 수 없다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이제 물론 불안해서 그렇겠지만 맞습니다. 검사를 약과 하시니까 한번 네. 이 얘기부터 한번 풀어나가면서 이제 슬슬 진짜 돌직구를 검체이기도 하고 바로 던지시네요. 네. 일단 음성 판정 받았다가 뭐 네. 양성으로 바뀐 사람 네. 이게 참 문제인데 이게 네. 결국 아까 말씀했듯이 의사로서 이 검사를 보고 양성이냐 음성이냐 진짜 중요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이게 온 국민이 그냥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맞습니다. 역할을 딱 하는데 음성이 나왔어. 그런데 나중에 뭐또 양성이 나와. 야, 그러면 이거 이 검사 믿을 만한 거 바로 그 질문 하신 거잖아요. 세번 바뀐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려 이제 검사 키트도 문제고 의사도 믿을 수 있어 뭐 없어 이런 문제까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예민하게 감염 쪽에 학회하고 진단검사 쪽에 학회하고 또좀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그런 멘트들도 하시더라고요. 여튼 우리가 말할 입장이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등장 및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가로등장 및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 보이는데 이 시간에 들어오시다니요. 아 이거 기대가 이게 크시네요. 기대가 크신 한번 좀 질문을 기대해 많이 보게 주세요. 보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키트가 믿을 만한가요? 키트가 믿을, 그러니까 의사가 믿을 만한, 이건 의사가 믿어야죠. 근데 키트가 우리나라에서 믿을 만한. 사용되는 키트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훌륭한데 왜 음성이 나왔다가 양성이 나오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왔나요? 세 번이? 그 8번 환자가 아, 그렇습니다. 8번 8번 환자요? 환자 음성으로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진단 나와가지고. 키트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 1월 23일부터 이걸 준비해서 한 2월 7일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 4일인가 7일인가 그때 처음으로 해서 7일부터 실제로 현장에서 쓰였을 텐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검사법이 확립이 되기 전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게 발생한 게 12월 말경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고, 검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게 불과 1월 중순입니다. 아, 이게 13일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군요. 1월 중순이면 뭐, 예, 얼마 안 그래서 됐네. 23일부터 이제 제 진단검사학회와 질병관리본부는 연휴에도 모여가지고 계속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빨리 설계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급하게 만들어서 괜찮을까? 그래도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본 바로는 괜찮으니까 실전에 쓰자 했는데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8번 환자는 초기에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후기에는 이제 이 키트가 나온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역시 검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체군요.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객담, 가래 아니면은 이제 코나 이제 입을 통해서 인후 이제 그쪽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많을 거로 생각돼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해오면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아니 아, 바이러스를 안 그렇지. 보냈는데 어떻게 검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검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기계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안 되는 검체를 가져와가지고. 낮은 양의 검체나 아예 없는 검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고요. 사실 이제 객담이라는 거는 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뱉어 본건 침이거든요. 근데 객담이라는 거는 허파 안에서 이제 분비물이 모이고 모여서 기관지 모여서 굉장히 두껍고 그런 물질이라서 보통 아침에나 나오지 낮에는 잘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예, 그래서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침 객담만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인두 검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쑤셔 넣어서 찔러서 거기 닿을 때까지 후비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아프니까 움찔하고 그러니까 그냥 허공만 휘젓다가 오거나 아, 그러니까 비인두 하면은 검사라는 게그 면봉을 코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우리 거의 귀 위치까지 귀 들어가는 위치까지요. 거죠. 아주 야, 이거 힘들겠는데요? 야, 물티하고 힘들겠네. 제대로 하면 제대로 힘들겠네요. 끝까지 후벼서 묻혀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진단 키트의 돌려야죠. 문제가 아니라 검체의 문제다. 검체 채취의 문제다. 키트도 뭐 낮은 양이면 정말 미량이면은 못 잡아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환자 검체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봤는데 다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키트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났는데 총이 없어가지고 총을 만들었는데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써보지도 않고 군인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네. 좀 써보고 이거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고 좀 자신이 생겨서 그래도 이제 네.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죠. 그리고 한 17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환자가 많지가 않았고 그래가지고 네네. 진단키트 문제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잘 맞추고 있고요. 아, 예, 또 8번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키트가 도입됐을 때는 아마 이분께서 확진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확진 받으신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약을 쓰면은 바이러스 양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적게 나왔 그 검출할 수 있는 한계 근처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아유 그레이스님 또 들어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늦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기왕 검체 얘기했었으니까 잠깐 요거 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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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봉 테스트는 예, 이 뭐 코, 목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다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인후로 들어가는 게 이제 결국 그걸 코로 들어가면 비인후, 이제 입으로 들어가면 구인후, 혹은 이제 그냥 인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검체가 이제 면봉 검체가 되겠고요. 비강흡인은 이제 여기에 나온 대로 이제 식염수를 주입한 다음에 이제 그걸 빨아들여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나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나 이런 걸 하는 건데 힘들겠어요, 그건. 예, 좀 힘들죠. 코에 네. 물이 들어가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 어쨌든 인후까지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네, 예, 중환진은 지금 더 힘들 것 같아. 예, 이거는 뭐 저 네? 마취하고 호흡기내과 선생님께서 내시경실에서 해도 이게 가장 좋은 검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확실하죠. 예, 예. 헛박과리에서 나온 뒤에 많이 모여 있는 걸 또 물까지 집어서 다 씻어내서 하니까 오염도 안 되고 얼마나 좋은 검체입니까. 그런데 이 검체를 하려면은 다 마취하고 들어넣어서 예. 현실적으로 조금 예, 중환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 저 또 메르스 환자를 그렇게 관리 교환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환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메르스는 또 중증도가 심했기 때문에 가래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래를 잘 뱉기만 하면 되는데 가래를 잘 뱉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깊은 기침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뭐 알레르기나 이런 진단 위해서는 이제 일부러 뭐 셀라인 같은 걸 써서 가래를 유발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게 권장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억지로 그렇게 끌어내는 것들은 오히려 권장되지 않고. 미국에... 왜 권장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일단 했는데, 억지로 기침을 시키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미국이나 WHO나 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따라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2차적인 그런 좀 뭐랄까요? 이게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증식하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가지고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이제 극단적으로는 거꾸로 이제 상기도 비인두에만 있는 게 거꾸로 이제 아래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인위적인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것만을 지금 권장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이 알게 된 것 자체가 두 달이 안 됐고 이름이 붙은 지는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죠. 사스 코로나 V2, 코비드 19, 코로나 19라고 붙어서 아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 그 가래가 사실 마른 기침일 때는 가래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코로나 19 같은 경우도 마른 또 기침도 많이 하는 네네. 있고. 그래서 외국 이제 지침도 그렇고 국내 지침도 그렇고 이제 그런 뭐 이제 뭐 농 같은 게 나오거나 그런 소위 분비물이 있는 객담일 경우에는 이걸 그거는 상당히 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리 안전하게 이제 비인두를 이제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있습니다. 그 환자가 오면 이 초기 환자는 그냥 비인두로 하면 되는 거고 말기에 좀 늦게 증상이 시작된 사람은 비인두는 생략하고 바로 그 가래 위주로 현재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입원한 환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아침에 채취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외래 오신 분들은 그게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가래가 아니라 침을 뱉어오니까 그게 양성률을 높이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고. 아까 아침에 뭐 컬렉션 해오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모였던 이제 코파 꽈리에서부터 기관지로 분비됐던 것들을 쌓이고 이제 자고 있는 동안 여기 쌓였겠죠. 이러면서 웹 하면은 그게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결핵 환자는 보통 아침 객담 질번을 권장하는. 뭐 이제 저는 이게